자, 먼저 우리 이혜리 씨는 아까 상을 드렸고 우리 소명 씨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로패는 저렇게 박찬일 회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공덕회 가수 소명. 기아는 평소 대중문화 예술을 통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크고 작은 선임과 가요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졸업 콘서트 발전에 앞장서 헌신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전 회원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25일 한국 연예인 졸업회 졸업 콘서트 추진위원회 명예회장 남일의 회장 박찬일 대도. 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께서 표창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 상 받으실 분은 오연아 씨, 준환 씨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연아씨 나오세요. 표창패 한국연예인 졸업회 가수 준환. 기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연예예술인의 지향상을 크게 기여하였고, 본회 회원으로서 평소 타의 기감이 되어왔으며 한국 연예인 졸업회 임원으로서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한국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 연예인 총연합회 이사장 석현 대우. 자,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표창패 한국연예인 졸업회 가수 오현아. 자,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년 동안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에게 상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가수 노동조합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가수 우리 이종옥 씨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국 연예인 졸업회 총무직을 역임하면서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평소 타의 기감이 되었으며, 특히 한국 방송 가수 노동조합 발전에 앞장서 헌신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25일 한국 방송 가수 노동조합 위원장 이동기. 네, 금복 3분 드립니다.
기념 촬영하고 것이 네, 새 신부가 되셨네. 연지번지 찍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어, 나 어울려. 잘 어울리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초록 가요대상 예, 인기 가수상 한 분만 뽑겠습니다. 초록회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예, 초록회에 가장 더 헌신적인 기여를 했던 분에게 드리는 초록 가요대상입니다. 네, 자 우리 저 남일의 회장님 앞으로 나와서 시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수 오키김 씨 네, 마이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초록회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초록 가요대상 오키김. 네, 자 힘찬 박수로 가십시오. 자 한국연예인 초록회 명예회장 남일의 회장 박찬일 여 네, 자 기념 촬영도 하시죠. 예. 네, 우리 가요계실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드리는 거냐. 예. 초록 가요대상에 우리 오키김 씨께서 2013년에 초록회 가수하고 뽑히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